읽어주는 레시피 시작할게요. 부부싸움 후 성격상 먼저 말을 걸고 애교 부리는 스타일인데 요즘은 잘 안 통하더라고요. 화해로 간단한 안주 만들어 술 한잔 하고 싶은데 음식 솜씨가 없어요. 추천해주세요. 이럴 땐 초간단 술 안주 삼겹살 김치찜 만들어보아요. 양파 한 개는 채 썰고 대파는 10cm 길이로 썰고 청양고추 한 개와 홍고추 한 개를 어슷 썰어요. 삼겹살 600g에 김치 4분의 1 포기를 반복해 쌓아 올려요. 그리고 냄비 길이에 맞춰 썰어요. 냄비에 채 썬 양파를 깔고 삼겹살 김치를 둘러준 후 대파를 사이사이 올려요. 이제 시판 사골 육수 두 종이컵을 부어 끓여요. 고추장 1, 고춧가루 1, 국간장 1/2 숟가락을 넣고 중불로 한 소금 끓여요. 마지막으로 어슷 썬 청양고추와 홍고추를 넣어 2-3분 더 끓이면 완성! 삼겹살 김치찌 먹으면 화해 성공하겠죠?